아, 오늘 한국주식투자협회 맞습니다. 이리 들어왔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오세요. 예. 아, 좋네요, 되게. 아, 뭐, 안당하죠? 예, 예.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님, 정인정 대표님 한번 뵈러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온 김에 한국주식투자연합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소개 정도만. 네, 우리 한태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우리나라 그 개인 주식 투자자가 56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수년간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이른바 박스피에 의해서 짓눌리고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돈을 잃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을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서 만든 단체가 네, 한투현입니다. 아, 예. 저는 정말 이런 단체가 되게 필요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대표님이 이런 단체를 맡게 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많은 일이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일을 해야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요. 앞으로 저희가 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우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하고 그에 대응되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각자 도생하는 길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받고 권리를 찾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가 개인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 이제 투자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도 그렇죠. 대응할 수도 없고 약간 이제 좀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560만 그 개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을 위한 단체, 기관들을 위한 단체는 금융투자협회가 있는데 개인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거래량이 67% 그러니까 3분의 2를 개인 주식 투자자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단체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한태현이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장에서 이제 뭐 공개 매수라든지 이제 좀 소액 주주들한테 불리한 일,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개별 회사들의 주주분들도 이제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네,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주식 투자자를 위하지만 어차피 전체 주식 투자자는 개별 종목이 뭉쳐서 된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지배주주나 오너에 의해서 횡포, 비리 등으로 인해서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 한투현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제 대표님 만나 뵙고 제가 그래도 작지만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저 한투현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바쁘신다고 하셔서 고맙고요. 네. 우리 냉철님께서 도와주시면 네. 가일층의 힘을 얻고 네,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소개 영상이고 앞으로 종종 찾아뵈면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주주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게 좀 힘을 합치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네, 오늘 뭐 간단한 소개만 하고 네. 구체적인 활동 방향, 계획, 네.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 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한국 주식투자연합회 그걸 치시면은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해 주시고 좀 도움을 주시면 결국은 다 우리 주주들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이버에서 한투현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많은 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